우리들 마음이 전도되어 거꾸로 뒤집혔단 말이에요. 실제 없는데 실제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. 그게 뒤집힌 마음이잖아요. 전도 몽상. 뒤집힌 꿈과도 같은 마음이다. 그 실제 하지 않는 거 실제 한다고 착각하니까. 내가 뭔가를 막 붙잡고 있다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 죽겠다가 어느 날 문득 그것을 탁 내려놓고 보니까 내가 지금 뭔 짓을 한 거 있었나. 며칠 동안. 혹은 그게 평생이 되기도 하죠. 마치 여러분이 예를 들어 대학교 한 20대 초반에 22살, 23살 때 한 사람을 열렬히 사랑했다. 그때는 그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았다. 이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아 하고 막 1년을 쫓아다녔는데 혼자 막 조금 잘해주면 막 좋아서 신나서 극락 갔다가 조금 못해주면 막 슬퍼서 괴로워하다가 그러면서 1년을 쫓아다니면서 그 1년 동안 완전히 그 사람한테만 사로잡혀 있느라고 뭐 공부고 뭐고 딴 거 치고 뭐고 그냥 온통 그 사람밖에 내 머릿속에 없었다. 그러면서 울며 웃으며 살았다. 근데 1년 지나고 나서 그 사람이 보니까 딴 사람을 사귀게 됐다. 내가 이제 물거품이 돼버렸다. 내가 이제 마음을 탁 놔버릴 수밖에 없잖아요. 마음을 탁 비웠다. 비우고서 나 이제 딴 사람을 사랑하게 됐다. 그럼 그 1년은 뭐죠? 그 1년 어디서 와서 어디서 간 겁니까? 난 분명히 그 1년 동안 울고 웃고 극락 갔다 지옥 갔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하면서 내 인생에 이 사람과 함께라면 지옥이라도 가겠네 하면서 1년 동안 그렇게 울고 웃고 했던 일이 실제 하는 것이었는가? 그 사람은 그냥 어장관리 했을 뿐이지 나에게 관심조차 없었을 수 있거든요. 내 혼자 내 마음을 가지고 내 혼자 울고 웃으면서 온갖 그림을 그리면서 지옥 갔다 극락 갔다 하면서 1년을 그냥 거기 빠져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? 그게 실제 하는 거였는가?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었죠. 마음이. 근데 그게 이런 비유를 들으니 그렇지 이것만 그래요? 다 그렇죠. 돈, 명예, 권력, 지위, 뭐 집, 자식, 남편 다 그렇죠. 한 30년, 20년, 10년, 5년 결혼해 살다가 헤어지고 사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세월이 진짜 그런 일이 있었나? 쉽게 지나가 보니까 참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하는 분도 계시고 후회하는 분도 계시고 뭐 다양한 분들이 계시죠. 이제 우리가 죽을 때가 다 돼서 이제 눈을 감기 직전이 되면 이러지 않겠어요? 아까 말한 그 1년 동안 그 사람을 좋아하고 하면서 울고 울고 웃고 했듯이 죽기 직전에 눈 감기 직전에 가만히 보면 야, 이 그땐 1년이었지만 이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이 그것과 똑같았구나. 그렇게 허망하게 왔다 가는 것을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을 내가 그때 그렇게 돈에 내 욕심에 뭐 쥐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가 왜 그렇게까지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한평생은 이렇게 나를 막 힘들게 하며 살았던가. 남들에게 왜 따뜻하게 베풀어보지도 못하고 따뜻하게 사랑해보지도 못하고 누군가에게 뭔가 이 진심을 나눠보지도 못하고 평생을 이토록 내 것만 부여잡으려고 나만 잘 살려고 내 이익만 취하려고 내가 뭔 짓을 하고 산 걸까? 이게 다 허망한 망상 하나였는데 생각 하나였잖아요.